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예, 제 구독자 여러분, 주민수 TV와 함께하는 오랜만에 저의 의견을 좀 피력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결과를 일어나서 보고 하니까 계속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미 대선에 대한 그 결과가 좀 아주 유리한 고지였죠. 하지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입장에서 조 바이든이 결국 네, 미 대선에 확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밑에 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선거 인단이 270 이상이 되면은 거의 이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득표 결과 290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제는 그 대통령 가능성 위에로 올라간 부분이니 대통령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조 바이든의 이 대통령 집권기가 시작됐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아라든지 그리고 러스트벨트 지역에 그 여기 오데오 부근에 있죠. 이쪽 지역이요. 네. 조 바이든에게 넘어가면서 좀 더 많이 기울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지금 애리조나라든지 뭐 이렇게 콜로라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래는 공화당 쪽이 많았었는데요. 지난 그 선거에는 근데 전부 다 파란색으로 지금 넘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 바이든에게로 유리한 입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요. 각 나라별로 과연 이 선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결과를 환영하는 나라랑 그리고 환영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인 기조가요. 아마 그걸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입각한 정책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국은 일반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았던 부분이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어떤 상대를 하고 입국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뭐 자국 우선주의로 많이 돌아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 트럼프 그 경향으로 가고 오바마 체제가 복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바마 체제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 그리고 자유무역 체계 그리고 이란 핵 합의 복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 복지에는요, 오바마 케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역시 적용할 것이고,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은 뭐 관세가 아예 없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뭐 전 세계적인 관세율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관세를 통한 뭐 무역 제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네, 그런 체계들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세 압박이 좀 적은 거 감소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핵합의 이거는 오바마 말기 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다시 철회했죠. 했다가 아마 이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이것을 복귀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국경 개방 등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장벽 철회, 네, 뭐 이런 것들. 멕시코와 미국의 아주 넓은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지금 하는 네, 그런 부분일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오바마 체제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부분인데요. 중동 정책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대표적으로 아주 큰 것만 언급을 하고요. 바로 국가별로 어떤 입장을 가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거의 많은 나라들이 환영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적인 지역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EU가 될 것 같아요.
유럽 유니언. 네, 유럽 연합이 아마 이 중에 가장 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국 우선주의를 입각했던 미국으로서는 EU에 대한 정책이 매우 강경스러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과 어떤 갈등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나프타란다, 나토죠? 나토 체제가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원래 없었진 않았지만, 나토 체제가 사실 조금 미약할 뻔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트럼프 시기 때는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봤을 때, 아마 유럽에 대한 친정책이 좀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입니다. 네, 뭐, EU에 관한 정책은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들고요. EU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막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말고 또 이러한 트럼프 정책을, 이거 바이든을 환영할 만한 나라가요. 아랍권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트럼프랑 아주 사이가 안 좋지 않았죠? 왜냐면은, 인정했던 이제는 핵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될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수도로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 상당히 많은 나라 그리고 유엔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수도도 아닌 중립적인 곳으로 이렇게 지금 볼수 있는 둘다그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기 때는요, 이렇게 중립적이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들이 보기에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수도를 아예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인정해 버리고요. 그리고 2018년인가요? 그때 원래 이스라엘 대사관들은요, 대부분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수도죠. 하지만 그 2018년 때 이거 한번 참고만 해볼게요. 2018년에 이스라엘 그 주미죠, 주미. 아, 주미란다. 주 이스라엘 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요 예루살렘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도 역시 예루살렘을 본인의 수도로 삼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강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에서도 벗어나가지고 이러한 정책들을 아주 밀고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경도 말하자면 긴데, 역시 팩트만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전한 1억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것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때는. 왜냐하면 친중동에 좀 성격이 강한 그런 정권일 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여러 가지 나라들의 신경을 많이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아주 환영을 할수 있겠죠. 네, 뭔가 친이스라엘만이 아닌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이득을 좀볼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팔레스타인만큼이나 엄청나게 환영할 나라가 있죠. 이란. 네, 트럼프 대통령 때 이란이랑 아주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런데 게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란 핵 협정 이게 지금 탈퇴를 한 적이 있죠, 트럼프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복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요, 이란에게 그 이란 그 경제 제재 동결을 철회 가능성이 있고, 쉽게 말하면은 자금을 재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로 이제 핵 예산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때처럼 그핵 합의를 일단 협정하고 핵 합의를 다시 복귀시키고 이란에게 제재를 가했던 이 여러 가지 각가지 재정 같은 것들을 다시 그줄수 있는 재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란으로서는 환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받은 경제 제재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받은 자금을 가지고 대대적인 경제 개발도 할겸핵 개발도 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란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핵, 개발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하지만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환영할 수도 있죠. 환영할 수 있죠. 왜냐면은 물론 미국 자체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국에 관한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 전방위 협력이 아니고 기존에는 전방위적 제재 체제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하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해빙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오바마 때 역시 조금 그랬으니까. 물론 기본적인 그런 제재는 가지만 경제 정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는 완전히 세게 왔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좀 줄여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좀 사실 트럼프보다는 좀 나은 거지. 어차피 매를 들자면 좀 약간 약한 매를 들고 있는 바이든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환영할 만한 나라가 아주 많긴 한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나라 몇 개만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아주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영할 나라가 이렇게 크게 네 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한개더 있겠죠. 멕시코, 등 라틴권. 이런 나라들도 만약 아무래도 환영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으로 이주,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는 막았었잖아요. 트럼프가 많이 막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목적으로 유럽도 사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에 이주하는 국가, 사실 같은 아메리카권 국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캐나다까지. 즉, 아메리카권 국가들은 아무래도 바이든을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반면에 좀 환영하지 못할 국가가 있습니다. 좀 이것보다 적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입지가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거의 혈맹관계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동맹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최근에 트럼프는 단독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서안지구라는 땅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팔레스타인은요, 자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민간적인 치안은 팔레스타인이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레인 정착촌 문제가 많았던 곳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인데 이스라엘 집단 거주 지역인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이걸 정말 싫어했는데 미국은 이런 팔레스타인 땅 안에 유대인 정착촌 건립을 아주 크게 지지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이것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정권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하죠. 그리고 미국이 주도로 돼가지고 중동 평화안이 지금 제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팔레스타인한테 좀더 자금을 주고 좀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조금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좀 경제 협력을 하면서 좀더 동화돼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참 유리하긴 하죠. 그런 것들이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무튼 팔레스타인에게 좀 입지가 강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튼 트럼프의 반대적인 기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선 조금 긴장을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로선 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못할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사우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약간 이스라엘보다는 아니지만은 조금 약한 환영하지 못할 국가로 볼수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사우디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이 아주 우방 국가들한테는요. 대폭적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외교적으로 그냥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 중동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여나가려고 했지만은 집권기 말기 때 아주 대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UAE 같은 나라한테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외교적인 친교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그 미국은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트럼프만큼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과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좀더 원래만큼 트럼프만큼이나 외교적인 행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내전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아마 강력하게 할수 있을지 네,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외에 그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랑 좀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반군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대를 심하게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이게 이란 핵합의 복귀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외교 안보적 위협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오바마라든지 그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란에 대한 좀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이란과 단교를 했던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중화치 못할 국가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일본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트럼프랑 아주 강력한 외교 협력을 해왔었죠. 그래서 군사적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그 지원 강도가 다소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미국 자체가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 지원이 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맞는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 집권에 따라 가지고 중국에 대한 어떤 약하게나마라도 어떤 외교적인 눈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관한 그런 그 지원이 조금씩 줄어질지는 알수 없는데 그래도 뭐 이전보다는 약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에 좀더 지원을 하더라도요, 일본은 잘 모르겠는 조금 더 약간 더 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지원 정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판단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다가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중국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한반도 예를 들면요, 대만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대만 역시 비슷한 이유예요. 예,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실. 그 대만도 역시 트럼프 때는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잖아요. 이 1979년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대만과 수교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서 이 대만과의 거의 외교적 수준이요. 거의 수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아주 강력한 협력을 했던 대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견제해야 되니까요. 근데 오바마 때를 보면은 사실 대만이 그렇게 강력하게 협력을 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바이든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중국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대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외교 협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조금은
불안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현재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그 외에도 네, 비슷한 부분으로 봤을 때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 또좀 그럴 것 같아요. 베트남도 약간 좀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비슷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물론 그 미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자국 의존주의를 나갔던 트럼프지만 그래도 협상적으로 되었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한테는 아주 적극적 협력이 있었는데, 과연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된 나라들이 과연 크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지 그런 걸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다시 뻗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란 존재가 과연 그 쿼터를 건드릴 그럴 만큼의 그런 정책을 펼칠지 그건 의문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이게 맞다, 이게 뭐 아니다 비난의 댓글을 할수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여러분의 이 생각도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나라. 네,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를 좀 언급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누가 되든, 네, 미국에게서는 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대한민국엔 무조건 네, 군사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주하라, 뭐 이게 뭐 자만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우방 국가가 만약에 없어진다면요, 미국에게는 진짜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세력들이 태평양으로 지금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랑 일본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무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대한민국이 우방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아주 급변한 안보적인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미국에 계속해서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 민주당이 되든 뭐 어떤 나라가 되든 미국이 제정신인 한 태평양 제해권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 서태평양 부근에 있는 섬나라든지 반도 국가들한테는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필리핀이나 뭐 브루나이 같은 그런 나라들한테도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강도에 따라서 뭐 일본이나 대만은 강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지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은 더 깊숙이 들어가 있죠. 서태평양에서 더 들어가 있잖아요. 대륙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뺏길 수 없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요. 네, 지정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북한도 트럼프가 사실은 북한에게 대화의 기회를 열어준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 역시 물론 계속해서 뭐 파이터 말로 파이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트럼프 말기 때는 회담도 하고 물론 좀 전에 했겠지만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그러니까 다소 악화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모순이긴 하지만은 미국에게 조금 더 손을 뻗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뭐 이게 많이 달라지거나 제재가 완전 풀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제재 경제에도 큰 변동이 있을지는 의미.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 영향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때도 역시 뭐 제재에 관한 그게 아주 막 강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
최근에 정부의 정책을 봤을 때는 북한은 항상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강도가 있긴 하지만은 많이 받아왔던 게 비슷한데, 오히려 트럼프 때는 좀더 대화의 기회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좀더 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기저에 그 최근에 중국과의 좀큰 좋지 않은 관계와, 그리고 트럼프와의 어떤 특수한 그 외교적 경험이 있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도 뭐그 제로섬이 아닌가,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표해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뭐 정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의견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내 전망인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이번 대선 결과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할 만한가라는 걸 물어봤을 때 절반 수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이 선거 결과가 과연 국민에게 신뢰도를 얼마나 줄수 있는지 딱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누가 되었든 간에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불안이라든지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죠, 운동, 시위 운동, 그런 게좀 강화될 수 있을 법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사회적인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미국 전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었다 하든지 그 대통령은 아마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뭔가 강력한 정책을 취하지 않는 한 뭔가 이 불안한 전국을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정말 불안한 전국에 지금 대통령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지금 좀더 심해진 시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개 기사를, 외국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미국이 해결해야 될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종, 윤리, 인종, 민족 문제, 그리고 낙태 문제, 그 여러 가지 또 많습니다. 등. 이런 것들이 진짜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극복하냐, 하나 더 있죠.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잘 해결돼야 될지, 이런 것을 잘 다루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이 됐는데, 오바마 케어에 의하면은,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복지정책 같은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현재 미국의 그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엄청 최악인 상태라 또 두고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렇습니다. 뭐 이게 틀렸다더라도 뭐 저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의견을 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의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설득력은 약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할게요. 자, 아무튼간 우리나라에도 이만큼의 큰 변동이 있을 상황에서 적절한 외교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 개선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주민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아디오스.